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하시는데요. 가로 세로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야 진정한 십자가가 완성된다고 하죠. 맞습니다. 오늘 찾은 교회가 바로 관계 회복으로 십자가를 완성해가고 있는 교회인데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생활에서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물질과의 관계 회복도 노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 드림과 또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을 실천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함께 가면 행복해요 라는 목표로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가고 교회와 이웃이 함께 가면서 행복한 삶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행전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관계를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 선교중앙교회와 함께합니다. 1987년 한 성도의 개척 헌금으로 상가 지하에서 첫 예배를 드린 선교중앙교회. 30년 넘는 세월 동안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복음의 한 길을 걸어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부흥을 경험하며 성장을 이뤄왔다. 관계를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 선교중앙교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 관계를 회복하며 다른 세대가 함께 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가는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특히 1년 두 번 10주에 걸쳐서 열리는 해피데이 사역. 새 가족들이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것은 물론 그 조언들을 중심으로 교제와 성장을 이어나가는 새 가족 정착 프로그램이다. 이 교회 누군가를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에 왔을 때 누군가가 여기서 양육되고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다른 모습 속에서 여기서 함께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일꾼으로 성장한 성도들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식사 대접과 임의용 봉사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선교중앙교회의 섬김과 나눔의 기반은 바로 기도와 전도이다. 일주일에 두 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공부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응답되어지는 체험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우리 중보 기도자들이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더 도전받고 강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을 나누는 교회. 선교중앙교회의 교회 행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선교중앙교회 각태권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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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님들 아주 우렁찬 박수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선교중앙교회는 1987년도에 개척을 하셔서 벌써 30년 넘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부흥을 이루어오셨는데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왔잖아요.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새 신자를 잘 정착시켰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정착을 시키시나요? 저희가 2004년도서부터 새가족 훈련을 했어요. 그것을 해피데이로 이름을 붙이고 처음에는 저희 가족이 먼저 했습니다. 제가 리더가 되고 우리 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하고 제 아내가 팀원이 돼서 그 음식은 짜장면도 시켜 먹고요. 그리고 제가 토크를 하고 소그룹을 인도하고 그러면서 이게 교회에 적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2004년도에 1기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25기 15년 동안 변함없이 새가족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한 140명 정도가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 새가족 훈련을 마치고 나면 교인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 안에 정착을 하고요. 또다시 그분들이 이제 10주를 섬겨요. 후반기에. 그러면 교회에 일꾼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이 훈련이 오늘에 있기까지 아주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새가족들과의 관계도 잘 은혜롭게 정착을 하셔서 이 성교중앙교회가 30년 만에 천배 은혜를 누렸잖아요. 예. 이제 곧 있으면 수양관 건축도 앞두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 그 열매가 참 기대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목사님? 예. 저희가 그 31년 동안 교회를 7번이나 졌어요. 근데 이제 이번 성전을 지으면서 다시는 이제 건물 안 짓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장로님 한 가정이 땅을 영도에다가 500평을 봉헌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설계가 시작이 되고 거기에 건축이 될 텐데 여덟 번째 성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영적 훈련을 받는 곳이 되고 또 쉼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 될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저도 여덟 장의 앨범을 냈는데 한 장의 앨범 내는 것도 힘든데 건물이 여덟 번째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사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분명히 좋은 교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중앙교회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 그리고 사랑과 나눔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 성교중앙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부터 선교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니다 큰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멀어졌지만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주님의 품을 느끼며 회복된 김정혜 권사입니다. 저는 24년 동안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또 4년 동안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총 28년 동안 어른들보다는 학생들이 익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한 전도사님이 전도를 나오셨어요. 전도지를 주셨는데 물론 처음에 거절을 했죠. 그 다음 몇 번을 나오시면서 저에게 원죄와 자범죄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아느냐고. 그래서 저 관심도 없었는데 어느 날 오시더니 물을 한 컵 달라시는 거예요. 너무 덥고 목이 마르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물을 한 잔을 갖다 드렸고 그분은 그 물을 마시면서 저한테 계속 얘기를 걸었고 저는 거기에 이제 전도를 받아서 작은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갔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처음 설교를 들으러 갔는데 목사님이 세상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 뉴스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학부형들하고 상담할 때 너무 필요했거든요. 같이 공감을 하고 내가 상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교회도 가고 또 말씀을 들으러 간 것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를 들으러 종종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살다가 정말 즐거운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아프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요. 수술도 잘 됐고 엑스레이 상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계속 수술 부위에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뭐 병원에서 알아서 하겠지 했지만 한편으로 걱정도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 학원 건물 사모님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새벽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새벽 기도 가서 기도를 했지요. 아들 피가 먹게 해달라고. 근데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병문안을 오셨어요. 그리고 손을 얹고 수술 후에 기도를 했는데 정말 피가 멎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 아들은 나았고 또 저희 가정은 평온해졌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교회에 어떤 이런 성도들과 교제도 하지 않았고 뭐 속회라든가 이런 거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제 방식대로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 이렇게 제가 필요에 의해서 저를 위로받기 위해서 그냥 다녔습니다. 그렇게 또 평온하게 살다가 학원에서 고등부 선생님이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안학교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근데 저는 그때 당시 대안학교가 세상에 존재하는지 또 그 학교에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지
또 어떤 것을 가르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물론 거절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대안학교를 권유했는데 결국은 남편과 저는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늦게 오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따뜻한 음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그리고 저를 안아주시고 저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후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매일매일 싸우고 끈을 보면 손을 묶고 목을 매서 자살한다라고 하고, 어느 아이는 길거리로 뛰어나가 돌에 누우며 죽겠다고 하고, 그러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어요. 점점 어려운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면서 저희는 어려움을 겪게 됐죠. 남편이 매일매일 학교를 이제 그만두자고, 이제 정말 당신이 계속 진행하면 우리 노후도 위험하다고 그랬지만, 저에게 간절히 부탁했던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학교를 지켜달라고, 우리 아이가 갈 곳이 없다고. 그래서 남편에게 이 아이만 일반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를 접겠다라고 그렇게 허락을 받았죠. 그리고 2015년도 그 아이는 일반 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를 그만뒀죠. 교회에서 나눔도 하고, 그리고 저희 속도원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속도원들과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또 잠깐 피곤해서 소파에 누웠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허리가 고장이 난 거예요. 디스크가 터지고 탈골이 되고 협착이 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책도 읽지 말라며, 공부하면 안 된다고,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걸어 다니라고만 의선생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하루가 너무 지루하고 우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인생을 마감하나, 내가 정말 이렇게 무능하고 할 것 없는 사람이었나, 이런 좌절감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제게 강한 메시지를 주셨죠. 하나님은 제게 계획하심이 있으셨어요. 아들이 아팠고 대안학교에 아픈 아이들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못했었어요. 굉장히 교만하고 이기적이었던 제 성격을 그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은 저를 둥글게 만드시고 온유하게 만드시면서 이렇게 다듬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강한 메시지,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으니 저희 집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정말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삽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전도자로서 그 길을 쭉 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거절도 많이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럴 때도 걱정 없이 지금처럼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전도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제가 전도하면서 그때는 해야 될 게 없으니까요. 정말 가래떡 두 줄을 사들고 다니면서 상점마다 이렇게 다녔는데, 어느 상점에 갔는데 저 여자야 그 여자가 이러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좀 학원에서 존경받으며 살았는데, 그 소리를 들었는데 순간 아찔했는데, 하나님 아시겠죠? 아멘. 네. 지금은 개의치 않습니다. 네. 네. 네.
저분이 그분이야? 뭐 이런 느낌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권사님 말씀을 듣고 나면 정말 해피 에너지, 긍정 에너지가 절로 느껴지는데 그 가족에서 느껴지는 그 긍정 바이러스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힘드실 때마다 옆에서 조언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셨던 남편분 모셔보려고 합니다. 이종대 권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실 대안학교 때 너무 힘드셨겠지만 또 그런 힘든 아이들을 대했기 때문에 전도할 때 힘이 되실 것 같기도 한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또 남편 우리 권사님께서도 힘든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아프시고 막 그러니까 제발 우리 권사 아프지 않도록 기도를 하시는 그 애틋한 마음으로 사실 아내분에게 잘해주시려고 교회 나오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신앙이 깊어지시면서 성지순례까지 다녀오셨다고요. 네네네.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예, 그때 이제 모세 그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이제 그 여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성지순례 가기 전에는 그 당시 이제 막연한 어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면은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 지명 또 사건의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유적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점점 그 믿음이 더해 갔던 것 같고요. 네. 예, 다녀왔을 때는 분명히 가기 전보다는 공고한 그런 믿음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권사님 아내분께 잘 보이려고 교회 나오셨다가 더 신앙이 정말 깊어지신 것 같아요. 두 분이 정말 본이 되는 부부, 서로에게 귀감이 되는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권사님 정말 지난 날 되돌아보시면서 내 인생 가운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됐던 찬양이 있으시다면은요? 내 진정 사모하는 88장 그 성경을 정말 제가 외롭고 힘들고 막막할 때 정말 주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찬양을 하면서 저 스스로 위안을 받곤 했습니다. 네. 내 진정 사모하는. 네. 네. 그래요. 힘들 때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권사님의 마음 담아서 같이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지금까지 힘들 때마다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정말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실 수 있도록 두 분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모태신앙이지만 결혼 후 성령 체험을 통해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죽을 뻔한 위기에서 주님을 만나 새 삶을 사는 조정구 권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모든 예배를 참석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당연했고 교회에 가면 평안하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전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녔지만 제 마음속에는 과학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던 저는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아내와 찬양대도 하고 또 교회를 나왔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철야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성령님을 갈구하며 통성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언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성적인 사람으로 방언기도를 하리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두려운 생각이 들었지만 곧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계속 방언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슴 마음이 평안해지며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순탄하게 신앙생활하던 저는 시간이 흐르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동을 잊고 봉사 속에서 마르다와 같은 불평불만이 싹트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3년 전 직장에서의 업무가 가중되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던 어느 날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기침 가운데 피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대학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급성 심근경색이라며 수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상태를 살펴보더니 깜짝 놀라며 심장에 3cm의 구멍이 뚫렸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온몸이 붓기 시작했고 호흡이 곤란하여 인공호흡기를 꽂고 생과사의 기로에서 급하게 병원을 옮겨가며 심장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 수 있는 확률이 50%라고 의사는 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8시간의 수술 끝에 전 심장에 1cm의 구멍이 남겨진 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일 만에 의식이 회복되었고 8일 만에 중환자실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때 급박한 상황 속에서 수술을 하고 있는 동안 담임 목사님과 교회 중보기도팀 또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산 것은 순간순간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기도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음에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장수술 후 저의 성대가 마비되어 저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평생 마비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성대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더니 두 달 만에 제 성대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에 남아있던 1cm의 구멍을 막아달라고 기도했더니 의사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던 그 심장의 구멍이 1년 6개월 만에 완전히 막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심장의 30%의 마비된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는 제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서 새벽 예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의 빚진 자로서 교회를 위해 또 가족들을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얻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욕심의 노예가 되어 세상 일과 교회 일을 내 자랑으로 하지 말라. 가정에서는 아내에게 화내지 않고 더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교회에서 봉사함에 있어서는 내 자랑이 되지 않고 또 내 욕심이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 있게 해달라고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걱정하고 힘들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저는 평안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보다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남편분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뿌듯한 그런 표정으로 간증을 들으셨어요. 근데 그 힘든 시기를 지날 때 곁을 지키셨던 그 힘든 시간이 아마 떨어지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남편이 병상에 있을 때 저도 많이 힘들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눈물도 많고 믿음도 약한 저에게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인가 보다 받아들이자 이겨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때 마음과 몸이 굉장히 약하고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믿음의 말과 사랑의 말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 눈 떴네? 너무 잘했어.
수고했어, 사랑해. 자기는 분명 깨끗이 나올 거야. 하나님이 자기 엄청 사랑하시거든. 이렇게 믿음과 사랑의 말을, 그 말들이 남편에게 힘이 되고 약이 될 것을 믿으면서 선포했었습니다. 네. 갑자기 재연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재연을 해주실 때 우리 조 권사님의 눈빛이 붉어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이 얼마나 힘이 되셨을까,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 조 권사님 간증 중에 보니까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욱하는 성격이 있으셔가지고 싸움도 많으셨다 그랬는데, 그때 그 욱하던 그 성격 있잖아요. 그런 모습. 지금은 또 많이 바뀌셨을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 보시기에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보시다시피 저희 남편은 양처럼 순하고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굳이 단점을 찾자면, 네. 이야기하다가 의견이 안 맞으면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막 호흡이 빨라지면서 목소리 톤이 높아집니다. 그때는 또 눈썹도 지났는데 인상 쓰면서 저를 보면서 말하면 저는 굉장히 서운하고 마음이 다치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수술 이후에, 네. 기도하고 또 인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그 습관이 없어졌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네. 저는 성품도 믿음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더욱 온유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빚어가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중요한 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 번에 변하겠습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변화되는 거, 그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 특별히 지금은 또 성가대로 또 섬기고 계시는데, 아까 간증 때 보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다시 나오게 되셨는데, 다시 찬양이 나올 때 얼마나 행복하게 찬양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찬양 중에 특별히 힘이 되는 찬양이 있었다면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예, 처음엔 제가 성대가 마비돼서, 오른쪽 성대가 마비돼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약인가 보아스 합창단에서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네. 주가 나를 사랑하셔라는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호흡도 완전치 않아서 부족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그 찬양을 드렸는데, 그때 너무나 은혜롭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은혜가 되는 찬양이셨겠네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계속해서 아름다운 또 목소리로 찬양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 찬양을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늘 행복한 가정 되실 수 있도록 두 분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시오니 하늘 향해 일어나 감격하여 노래합니다. 주가 나를 사랑하시어 찬양케 하시오니 부족한 소리로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시네.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니 내 심령 천국 되어 기쁨의 찬송 부르네. 주님을 찬양할 때 내가 기쁘고 주 말씀 선포할 때 내가 감동하니 주의 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를
세 번째 주인공은 어린 시절부터 믿음을 가지고 살다 어머니의 소천 이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필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하고 있는 유석준 권사입니다. 6.25 때 피난 생활을 하시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5남매를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를 하여 주시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성경필사를 하게 된 것이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생각이 들은 것이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던 분이 돌아가셨구나.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나라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매일매일 제가 방에서 혼자 예배를 보며 성경을 읽다가 성경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려면 차라리 필사를 하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 그냥 필사를 하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필사를 했고 이 다음에 죽어서 내가 하나님께 가면은 내가 무엇을 내놓을까? 성경필사 한 것만이라도 내놓자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필사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성경필사가 계속되는 동안 저에게 정말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1997년도부터 IMF 때 신불자, 신용불량자였었습니다. 남의 빚 보증 때문에 본의 아니게 신불자가 되었는데 정작 빚을 진 사람은 똥똥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그 돈을 다 내가 혼자 갚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너무 억울해서 갚지 않고 신불자로 20여 년을 지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계속해서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더 이상 신용불량자인 채로 살면 안 되지 않느냐? 어서 해결하자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기에 저는 그렇다고 하면은 죽기 전에 신불자 딱지는 떼어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찾아갔습니다. 매달 나누어서 갚겠다 라고는 계약서에 날인까지 하고 이제 본사의 승인을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보증을 섰던 그 주 채무자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암흑의인데요. 신용보증기금의 미상환 대출금은 제가 어제 날짜로 다 갚았습니다. 그동안 걱정을 끼쳐드려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억울한 마음을 꾹 참고 모두 막 갚으려고 했는데 난데없이 그동안 까맣게 연락도 없이 지내던 그 채무자가 저한테 전화해서 다 갚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신불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던 중에 인터넷 공고를 보니 어느 회사에서 경비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불합격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쯤 후에 그 회사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번에 제출하신 이력서를 보니 경비원에 알맞는 이력서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아직 취업 중이시라면은 저희 회사 해외 영업 팀장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비원으로 들어가려던 그 회사에 해외 영업 팀장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사하고 나서 그해 12월 중국 북경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어로 발표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저희 회장님께서는 얼마 후 저에게 제안하기를 이 회사 대표이사가 되어주겠느냐? 라며 제안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당초에 경비원이 되려고 하던 그 회사, 그 계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저희 가정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정말로 너무 어렵죠.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젊은이들은 이 생망, 이번 생에는 망하였다라면서 전부 다 취직을 못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들에게 취직, 그것도 남들이 정말 부럽다고 하는 공기업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이라는 선물도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내려주신 복은 제가 성경필사를 시작한 2008년도부터 시작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내려주신 복은 마치 줄자로 잰 것처럼 시와 때 그 계획과 생각과 그 방법이 제가 생각하던 범위를 훨씬 넘어서 있었습니다. 성경 필사를 4, 5년 계속하였더니 저에게 정말로 좋은 일들이 자꾸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경 필사한 모습을 지켜보던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도 아, 우리도 성경 필사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두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번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모두 우연히 순전히 운이 좋아서 정말로 우연히 계속해서 연달아 발생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저희 간증을 듣는 모든 분들도 마음에 공감하시거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경 필사라는 저희 열심과 정성을 보여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간증 들으면서 너무나 놀라웠던 게요. 경비원으로 지원했던 회사의 해외 영업 팀장님이 되시고요. 네. 나아가서 대표 이사님까지 되셨어요. 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고백이 안 되어지는데요. 네. 아마 우리 권사님이 화장실 청소를 하라 하시면 하겠다는 그 순종을 우리 네. 주님께서 들어 쓰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네. 그 모든 것들이 성경 필사 덕분이다라고 고백을 하셨는데 네. 오늘 그 필사 노트를 들고 네. 오셨어요. 좀 네. 보여주실 수 네. 있으실까요? 네. 네. 아, 이게 지금 두 권을 갖고 오셨는데 세상에 글씨들이 얼마나 필력이 좋으신지 또 영어까지 같이 하셨어요. 네. 이 많은 성경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 권사님 마음에 그 힘이 되는 그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인데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주시리라. 아,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세상에 얼마나 꼼꼼하게 정성스럽게 적으셨으면 성경 말씀이 바로 나오십니다, 권사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께 주어주신 그 축복들이 다 성경 필사 덕분이다라고 고백을 하셨는데 네. 확신하시나요? 성경 필사 이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저에게 생긴 적이 없습니다. 성령 체험도 큰 축복이었고 또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말고도 성경 필사를 하고 나였더니 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간증 내용과 같은 그러한 축복을 주셨기에 저는 성경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확신이 느껴지는데요. 제가 인터뷰 전에 성도님들께 노트 보신 적 있냐고 여쭤봤더니 다 보셨다고 해요. 네. 참 도전이 되셨을 것 같은데 목사님 우리 성도분들께 이 노트로 인하여 큰 도전이 되실 것 같아요. 목사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처음 그 우리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가가지고 네. 그 필사한 성경을 봤거든요. 정말 그 정교하게 그렇게 그 간격 하나 틀리지 않고 그렇게 성경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와서 간증 좀 하고 또 성경 쓰신 거를 교회에다 비치를 좀 해서 다른 분들이 보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성경을 갖다가 교회에다 갖다 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 성경을 보고 그때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고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지금 방송 지켜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막 마음에 막 도전 의식이 생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처음 시작했다가 요한계시록까지 끝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도전을 망설이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시작하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꽤 많은데 네.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마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보면은 한꺼번에 그리고 빨리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필사를 마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필사를 하는 도중에 이미 너무 엄두가 안 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핑계를 대면서 사유를 대면서 필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두게 됩니다. 해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5분, 10분, 즉 성경책 필사할 양을 정하지 말고 시간을 정해서 5분, 10분, 그 대신 매일 하루도 거르지 말고 하루하루도 거르지 않고 5분, 10분 혹은 20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네,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나게 돼 있고 10년 잡으면은 반드시 끝이 날 겁니다. 10년. 우리 권사님 말씀 들으니까 설마 우리가 10년 안에 하루에 한 자리라도 쓰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게 되는데요. 네, 맞아요. 우리가 근데 나의 복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 마음에서라도 시작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나의 신앙도 점점 깊어지니 축복은 우리 주님께서 더물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도전이 되게 해주신 권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우리 권사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 성교중앙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답게 네. 한 분 한 분의 간증이 살아있는 간증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네. 성도분들 사이사이에 그런 감사가 또 넘치는 간증이었고요. 네. 담임 목사님으로서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성도들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고요. 참 고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시는구나.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선교중앙교회 목회하면서 참 좋은 분들하고 행복한 목회자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선교중앙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죠. 12,200 비전을 가지고 우리 1만 명 성도 2천 명의 리더를 키우고 또 2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생각날 때마다 꼭 선교중앙교회가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을 들으면서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선교중앙교회 정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중앙 이름으로 제가 한번 교회를 소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뜻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분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가지고 다가가는 교회. 예, 교회를 넘어서 지역을 섬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소망하는 교회. 중부연회 세인천 지방에 소속된 12,200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교회. 앙
앙상한 가지와 같은 우리의 삶에 복음의 봄을 들고 찾아가는 교회가 선교 중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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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교회 선교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역사를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